잠시 후 2024년 기름양수장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올해 농업용수의 공급을 알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기름양수장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최근 정부의 농정 방향은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대전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추진, 농촌 공간 재구조와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 및 내외 기빈 여러분, 올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과 함께 호흡한 지 1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공사는 물관리를 통해 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품질 쌀 생산과 풍년 농사를 다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택지사가 여러분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통수식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과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수식도 보면은 재간절 시장이 되고 나서 한번 하고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게 되는데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첫 출발을 농업단체 행사 다시 첫 출발을 통수식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올해 풍년도 되고 모든 것이 우리 농업은 다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올해 모든 우리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보시는 이 강물이 우리 평택에는 생명줄입니다. 완전 그 상수원보구역 해제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우리 강을 관리하도록 관리해서 이 강이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되도록 저희 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풍년을 기원하면서 오늘 통수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농어촌공사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시의 농업용수로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농어촌공사도 기존에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알고 있지만 평택구의 수질 개선, 평택강에 좀 더 친수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택의 강이 호수가 농업인에게 생명줄이 동시에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평택시의회도 관심을 더욱 갖겠습니다. 올 한 해 풍년을 기원드리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이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지사는 방조제 1개소, 저수지 9개소, 양수장 93개소 등 총 148개소의 수원공을 운영 관리하고 2024년 풍년농사 하나, 둘, 셋!